디드 설정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자, 진규님하고 수빈님 한번 보세요. 자, 진규님하고 수빈님 여기가 있잖아요. 여기가 일종의 빈칸이라고 해서 볼게요.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빈칸이 몇 개 있는 거죠? 네. 요거는 두 개. 요거는 두 개예요. 네. 자, 그쵸? 그러면은 그냥 느낌으로 맞춰보세요. 그러면 요 안에다 값을 하나 넣어야 될까요? 두 개 넣어야 될까요? 이렇게 빈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몇 개를 넣어야 돼요? 당연히 두 개를 넣어야겠죠? 그럼 첫 번째 게 여기로 되고, 그래서 이게 이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 10, 번호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이게? 네. 이게 다예요. 포맷디드는.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이름을 하겠다. 근데 이름은 숫자가 아니잖아요.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다. 그러면은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숫자 괄호란 뜻이고요. 이게 문자열 괄호란 뜻이에요.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빈칸이 몇 개인 거죠? 빈칸이 이제 3개인 거죠? 그럼 어떻게 된다?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. 홍길동 이렇게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? 네,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뭐 포맷디드 별거 아니죠?